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으나 흙으로 돌아간 나이다. 이제는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자가 되시고 아담이 되시고 이 땅에 새 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님, 기록된 대로 가셨고 또 다시 오실 때도 기록한 말씀,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중앙계단 세워서 야곱을 택하여 마지막 때 세일의 교훈으로 3대 무장 주시고 변화시켜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에 만나 잡고 약속하셨나이다.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절대로 뒤로 돌이키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기록한 말씀만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니 신의 감동을 받고 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입니다.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는 출생할 때, 국가가 출발할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출애굽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400년 종살고 나왔고, 모세의 역사가 예수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출생해서 이집트에 피난을 갔다 왔습니다. 마귀 로마 제국 헤로당의 칼을 뽑아서 동방박사 소문 듣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 성경 박사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 성경에 이 땅에 왕이 난다고 예언했느냐? 있습니다. 어디야?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5장입니다. 그래 베들레헴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예수 또래가 죽었다고요? 아무 죄도 없고 영문도 모르고 용의 칼에 날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호세아가 예언하기를 70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갔다가 찾아온다고 말씀했어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성경은 현재 살 거입니다. 그 현재 살면서 성경 모르면요, 이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곧 로고스 하나님입니다. 성경 따라간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성경 멀리 놓고 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그림책 보는 거지. 성경 현재 사건입니다. 고난도 받아야 되고, 죄도 지어야 되고, 끌려갔다 돌아와야 되고, 이게 고진감래입니다. 고난을 왜 주느냐? 사랑 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 땅에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못 쓰는 사랑이에요. 그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지. 응? 자기 치는 거지. 보리밭으로 낚시 놓는 거예요. 잉어 잡으려고. 이 인간의 타락이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 사랑은 생명 주고 구원 주고 영생 주고 당신은 저주받고 죽고. 그렇게 기독교는 박의 사랑, 박의 넓을 박자, 사랑의 자, 사랑의 사상, 다윗왕국 시온 사상은 박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람 죽이는 거짓말 사랑입니다. 부처가 자비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인간이지 신이요? 거짓말 속이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에베소 3장 17절에 18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온 것은 그 사랑의 길이도 모르겠다. 넓이도 모르겠다. 깊이도 모르겠다. 높이도 모르겠다.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측량을 못한다. 그래 25장 성가 1절만 봅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목적이 뭐예요? 주의 형상, 사랑 주어서.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주려고? 예수 주려고. 그래서 아담이 둘입니다. 썩는 아담, 영생 아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영생떡을 먹어라. 내 살과 피는 영생떡이다. 다시 안 죽는다. 그 유태인들이 미쳤구만 그려. 귀신 들렸네. 그렇게 버린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언의 등불 들고 잔소리 말고 입을 닫고 듣기만 해. 말하지 말고 알았어요? 인간은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말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선악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그렇게 계시록 1장 3절을 그렇게 써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두 가지. 네 말 안 들으니까 하지 마. 야곱아 하지 마. 내 말만 들어. 예언을 읽고 들어. 그럼 내가 데리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만 할 것을 WCC, KNCC요. 예? 오늘 목사님들 설교가 성경들 안 해요. 전부 세상 지식 섞어서. 어제 K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종대학교 교수가 하는데 유대인의 위대함이 뭔가 그 제목으로 한 시간 강연을 했어요. 세계 앞에서 유대인이 왜 저렇게 똑똑한가. 내가 대답을 했죠. 유대인은 저주받아 똑똑하다 했어요. 답이 저주다. 예수님 유태인 저주였지요. 독사 새끼야. 독사는 똑똑해요. 학박사도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세상 지식은 타락한 지식이요. 배울 거 없어요. 유대인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세상에 머리가 됐다 그 말이요. 미국이나 어떤 나라는 유대인이 다 앞장섰어요. 머리요.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요. 거짓말 박사 머리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머리요. 그 머리 둬야 돼. 띄워버려야 돼. 여러분이 말해봐. 예수 안 믿는 머리 떼야 돼. 그냥 둬야 돼. 그래서 노마고 와서 70 다 떼었다니까요. 그 남은 것들이 모여서 또 유대국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면은 귀신 들린 거고 예수의 복음을 따라오다가 그것만 주장하면 또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법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법은 딱 끝에 끝나고 예언의 법이 공중에 만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법을 1260일 증거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증거 마친 사람들이 생기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 불러냈다.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예? 아, 하나님이 선지를 보냈어요. 이사야 보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자꾸 멀리 떠나가요. 그 잘못됐지요. 귀신 들렸어요. 뱀이 들렸어요. 용이 끌고 가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알신, 태양신, 바알과 아세라 목사, 귀신, 예?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불교 부처는 사람이 만들었죠. 우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집이에요. 야곱이 열두 아들인데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복을 줘요. 아무리 잘못해도 안 버려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절대로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 계통은 가인의 계통으로 쭉 내려와요.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아벨의 계통, 셋의 계통은 피트의 계통이요. 아무리 가인의 딸들이 예뻐서 셋의 아들한테 잡아먹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영으로 계실 때 지옥 찾아갔어요. 예? 지옥에 찾아가서 셋의 아들들아, 너 왜 내 말 안 듣고 가인의 딸 사랑하다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방 혼인해서 피를 섞어서 죽어서 이렇게 지옥에 와 있느냐. 내가 너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 내 피를 보고 나오라 해서 2400년 후에 천국 보냈다고요. 구원했지요.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계속 멸망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2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가 가서 셋의 아들을 건지는 것이 베드로 전서 3장에 기록되었다고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노아 때 죽은 영들이 8명이지. 노아 때산 사람이 8명이지. 그 나머지는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물은 세례인데 세례로 그들을 씻어서 영혼 구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했어요. 그 노아 때 영들만 그래, 지금 아니고. 예? 자,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신앙 연습해. 어린애는 금방 못 걸어요. 걸음을 몇달 배워야 돼요. 내 팔로 안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 신입니다. 인간이 보면 죽어요. 그렇죠? 인간은 안 보이게 역사해요. 주의 천군천사 같이 해요. 야곱의 집에는 영광 받으려고요. 약속은 변치 않아요. 성경은 피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성경을 피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루어왔고 지금 되고 있고요. 성경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길입니다. 길 잘 따라가겠죠? 길이 보여요. 성경이 보이냐고요. 지금 뭐 하는 길이요? 세일을 고하래요. 끝마칠 때 해요. 세일을 고하라고요. 그럼 증거 마치면 주님 온다는 거죠. 그럼 주님 재림 주 만나야 되죠. 그럼 세일을 증거해야 돼. 음으로 양으로. 예? 시간으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다 예심 동차가 돼서 동방역사 부흥시키고. 예? 하박국 3장 뭐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하옵소서.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그 말세 좀 기도입니다. 예? 외양간에 소가 죽어도 양이 죽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그게 시온사상, 박해사상이요. 돈이 많다고 기뻐하면 돈 사람이요. 그 유태인들은 왜 누가 보면 16장 뭐 그들은 돈을 좀 해. 그래서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귀신도 가서 머리가 박사가 돼요. 그래서 인정을, 세상 인정받아. 그냥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예?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 돈 사랑하면 인정하라고 예수만 사랑해야 인정해요. 예? 여러분, 이 세상 다 줘도 예수만 사랑하죠? 예? 진짜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예? 자,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단계가요. 중생, 장성, 성결, 역사인데요. 내 팔로 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너무 길고 넓어서 측량을 못해요. 응?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딱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모른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사랑 알아요? 아빠 사랑을 몰라요? 한갑이 돼도 몰라요. 그래, 사랑은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예? 사랑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다. 그 인간도 그렇고 인간 타락한 사랑도 하나님 완전한 사랑도 위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너희는 위에 걸 찾으라. 땅에 걸 찾지 말라. 땅에 거는 탐심과 우상숭배다. 위에 걸 찾아라. 위에가 누구한테? 예수만 바라보라. 히브리 12장에 얼매기심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 사랑의 징계를 때려서 징계 내서 고통을 준다. 그래서 징계는 처음에는
아름답지 않아, 즐겁지 않아, 괴로워. 근데 연달을 받으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 이 의의 열매를 맺죠. 징계를 통해서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솔로몬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니 박살내고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보내서 다시 성전 지었잖아요. 그거 측량하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측량은 못해요. 찬송화 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측량 못하니. 4절에 자 내가 사람의 줄, 사람의 줄이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으로 그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이것이 출애굽된 모세가 사랑이에요. 유월절 사랑이고, 마태복음은 예수의 사랑이에요. 오늘은 계시록의 재림의 사랑.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자 소는 멍에가 고통스러워. 소가 먹고 쉴 때는 편한데 주인이 오면요 이라이라 하면 밭갈러 가야 돼. 그럼 목에 멍에 얹어고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 돼. 그 멍에 때문에 목살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래서 소고기 목살이 맛있대. 근육살이. 예? 알았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요즘 소는 목살이 없어. 일 안 해요. 먹고 자고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예? 옛날 소는요 일하는 소요. 고기 맛있어요. 고기가. 그게 진짜 그게 한우요. 식어서 자랐다고 한우 아니에요. 그거 다 비육으로 시큰히 먹어라. 잡아먹자. 그래서 기름이 철철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우는 기름이 없어요. 하도 일해서 기름이 빠졌어. 근육만 남았어. 그래서 목살이 좋다고요. 멍에를 얹었거든요. 그렇게 말세 종들도 예수님 따라서 목에 멍에가 있어야 돼요. 멍에를 믿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멍에를 믿는데 하나야가 멍에를 꺾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새 멍에를 메어놨어. 다시 못 꺾게끔 철장어세로. 그래 예레미야 51장에 야곱은 철퇴병기다. 누가도 손 못 댄다. 하나님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줄 사람이라 했어요.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것이 예수님, 사도들, 또 말세 종들, 또 구약의 모세, 또 선지자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께 사용을 당해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사상으로. 응? 주인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까시바도 간다. 돌잡가도 간다. 산도 넘어간다. 거기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사람은 고난을 피해갑니다. 아 고난 오지 말라고 점치고 돈 갖다 바쳐주나 무당한테 가서 좀 내 우리 집에 고난 없게 좀 빌어달라고. 예? 그 점치고 부닥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너 우리 집에 오려면은 이 세상 마귀와 싸워오라. 마귀는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풀무. 그 야곱을 택할 때에 너는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라 했어요. 레위기 25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땅은 나그네야. 이 땅은 내 것인데 팔지 마. 내가 나중에 토지 무리법으로 너 형님 예수 보내서 500년 만에 돌려줄게. 그게 다니엘 9장에 토지 무리법이요. 땅 찾고 성가 건축해서 우리끼리 살자. 그게 천년시대. 응? 그러니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자, 세상 짐승은 멍에로 사명이지만은 우리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목에 죄악의 멍에가 매였어요. 예수가 벗겼어요. 그게 500년 회복이요. 490년 70일에
자기 앞에 먹을 것을 두어 놓으라. 예수가 영생 양식이고 하나님 집에는 양식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돈 없이 값어치 사 먹어라. 내가 너희 집에 확실한 은혜를 약속했으니 다윗의 집에 예수다. 예수가 영생 양식이다. 사서 먹어라. 예? 그게 예수 따라가면 조금 힘이 든다고 말이요. 그게 죽든지 살든지 인도자만 따라가라. 왜? 예수님이 다윗의 집에 인도자 명령자 삼았어요. 구원자 삼았어요. 그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먹으면은 예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버리면은요 독사 새끼 됩니다. 그 성경을 들고 다니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예? 먹어야 돼요.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근데 갔습니다. 선악과 따라갔습니다. 이 아담부터 갔습니다. 아담부터 애굽에 갔습니다. 우리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요. 인간들은 첫아담부터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죄값을 지불하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아가페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거 제일 많이 하신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왜 이방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예? 왜 첩이 300명일까요? 패역 때문에 하나님이 때려쳤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패역 때문에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랬죠? 거기 이사 몇 장에 있어요? 57장 17절이에요 17절. 거기 아담 후손도 다 그 길을 가고요. 원치 않아.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못 막아요. 밥 안 먹고 못 살아. 한 일주일 굶어 봐요. 밥 달라고 난리가 나. 그게 탐욕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을 파헤쳤어요.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선악과가 있다. 내가 이걸 뽑아주지. 어떻게 뽑아주는데요? 그럼 내 말 잘 들어. 1장 찾으세요. 호세아 1장 봐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7절에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긍휼입니다. 무조건 눈 감아. 하나님 유다를 택해놓고 유다의 죄를 안 봐. 부절히 예수를 보내 덮어놔.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이 구원이야. 그런데 유다 집에 독생자 보내 예수 보내서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칼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철철 넘친다. 사랑이 철철 넘친다. 그래서 유다 집을 택했기 때문에 유다는 형제의 자원성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유다를 범할 자는 없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집에 실로 오신다.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11장 6절에요. 11장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잠깐 동안 390년 에브라임이 BC 771년 740년 721년에 아수르에게 세 번 잡혀가서 490년 썩었습니다. 죄값으로.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이 와서 유다 막대기 에브라임 접붙어서 두 개 하나 됐죠. 에스겔 37장 15절이죠. 자,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라. 아수르 칼이
그러게 사마리아 여로방 왕이 단 베델 그 지방에 금송아지 두 마리 세워놓고 열 지파에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복 받아가라고. 그 송아지 참 팔짝 건쳤다. 어? 날마다 절 받고 예물 갖다 줘서 먹질 못하지만 구경하고. 예? 금송아지가.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대 가지 마라. 그거 가면 내가 왕이 못 된다. 그래서 금송아지 왕이 열지파 사마리아. 그렇게 다시 바꿔 말하면 돈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다. 그래서 아수르, 오늘 아수르는 소련이에요. 소련에 가서 마음통 다 죽어야 돼요. 돈 따라가는 WCC 교회들, 케냐의 CC 교회들, 부자 교회들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믿고 복받아서 복받았지 뭐냐? 부자 됐대. 이 사람에게 저주라니까. 아마데시 고량에 부자 청년이 예수 찾아와서 저주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나 예수를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인지 바친 사람은 내가 여러 배를 갚아주지. 그래서요. 예? 복받는 길이 세상은 저주니까 여기서 떠나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면 안 되니 보좌 위를 바라보고 구의사 재단에 속하라. 애가 땅 중앙재단 기둥이 되라. 구름 타올 때 만나주겠다. 그 말이에요. 6절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무슨 칼이? 아수르 칼이. 공상당 칼이. 이렇게 계시록 13장 들어온다고요.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계책은 인간의 타락성이요. 인간의 계획.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일치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는 건축자들은 도면을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이렇게 지면은 돈이 많이 남는다. 그 첫째 부지를 싼 걸 사야 된다. 땅을 싸게 사야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요. 그럼 건축 재료는 아주 싼 걸 사다 한다. 비싼 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와봐 아파트 무너졌잖아. 세멘트도 적게 섞어서 집을 지었다.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슬쩍슬쩍 최상적 부추한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열지파가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대신 말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지. 내게서 물러가나니. 참 답답한 노릇이요. 몸은 교회한테 마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예, 몸이 교회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근데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이 택해서 성신 보내야 되는 거지. 성신이 할 일이 그것이에요. 택한 사람을 가서 만져서 녹여야 돼요. 그 말 잘 듣게 하고 은혜 주고 고난을 이기게 믿음 주고 그래서 시온산에 가는 거예요. 그 이 땅 유명한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못 가요. 예수 따라가면요. 거짓대들 쫓겨나고 버림받고 맞아 죽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뒤집어질 때 주님 올 때 주님 나라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건축한 여호와를 따라가야 되지 금송아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도 금송아지 따라갔는데. 그래서 구약교회가 타락이 된 것은 오늘 20세기 기독교 타락을 미리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바로 종말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이 시대 교회의 형편을 영적으로 보려면요. 11개 상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 솔로몬 부패 타락에 나옵니다.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예레미야야 그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와 내가 예루살렘 죄를 용서할 텐다. 용서한다. 근데 한 명이 없었어요.
현재 인간 총벌의 이사야 19장에는 재림주 영재시기는 엘리야 지단이 중앙지단 다섯 성읍에 세워졌다. 그 변경 기둥이 많이 세워진다. 14만 4천 명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리라. 그게 수르바벨 사명이요. 마엘 살하스바드 사명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그 도장을 맡겨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못해요. 응? 아가서 8장 6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 옆이니까 이사야 뒤에 아가서 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응? 솔로몬에게 아가서를 주는데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자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술라미가 이름 나오고 술라미 그 술라미가 수넴 여자는 뜻입니다. 수넴 여자는 하나님을 잘 섬겨 베풀어 그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사는 그 하나님 은혜를 사는데 저 하나님의 종이 일로 자주 지나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좀 쉬어가게 다락방을 하나 지어줍시다. 방 한 칸을 지어줍시다. 그 남편이 그래 그렇게 그 지어줬어요. 그 수넴 여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근데 그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지성껏 섬겼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병원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 찾아갔어요. 그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고 살려줬어요. 6절을 봅시다. 자,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인이요. 여러분 도장 있지요? 인감 도장. 그 간수 잘하세요. 그 아무 때나 서류에 도장 찍어본 적 재산이 날라가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보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과 같다 했어요. 강하다 했어요. 그래서 독생자 십자가 죽었죠. 그게 사랑이에요. 독생자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줬다. 독생자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인같이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게 네 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도장같이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가 나도 말이요 홍수라도 엄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옷, 그 온 가족 가산을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럼 솔로몬이가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다. 그렇게 3000년 후에 될 일이다 그 말이요. 자, 그만 짚으시고요. 호세아 11장 8절에 자, 에브라임이여 열지파 이 장자입니다. 요셉의 장자인데 에브라임이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따집니다. 야 내가 야곱을 생기기 전에 아브라임에게 약속을 그에게 줬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내가 버릴까 더 안 버려. 그 선택받으면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유대인까지 다녀도 예수 없으면요 그 불택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신약이 없어요. 예? 구약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 없는 교회라 유대교회. 그래서 머리가 비상해. 뭐 학박사 뭐 물리학자들 뭐 경제학자 다 유대인들이요. 미국 뭐 세계를 주물거려. 유대인들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스마트모드 그들이 만들었다 해. 예? 귀신 들리면요 똑똑해. 돈 많아. 근데 예수가 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예? 영생이 없어요. 똑똑한 박사에서 말하면 지옥 가네. 그 지옥에는 박사가 많답니다. 천국은 박사가 어떻게 해? 바보 가기 때문에.
여 박사 됐어요? 무슨 박사 됐어?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서 쫓겨난 게 구원이요. 미움받고 맞아 죽고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그 대표가 예수님이요. 예? 그다음 베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쓸때 이렇게 썼어요. 12장이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인들아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당신 뭐 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다 버려서 배설물로 내 지식도 내 명예도 율법도 땅에 다 버리고 난 예수만 걸머졌다. 십자가가 내 몸에 흔적이 남았다. 그 본받아라. 그게 세상 다 버리고 날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그 말아요. 근데 난 날마다 죽는다. 무슨 사람이 몇 명인데 날마다 죽어? 내 속에 선악과가 자꾸 꽃이 핀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내 마음에 들어서 자꾸 잡초밭이 돼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 그냥 아침 눈만 뜨면 홈에 들고 밤 맨다. 그게 새벽 기도요.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잡초밭이야. 생각밖에 별게 다더라. 그걸 뽑아야 돼. 근데 안 뽑혀. 2000년 뽑아도 안 뽑혀.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초막절에 고쳐준다는 거지요. 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을 수 없지.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못 버리지.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같이 놓겠느냐? 아도마는 소돔 옆에 사는 성읍인데 저주 성읍이여.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마음이 야곱을 너무 사랑해. 그 장자 요셉의 장자 에브라임 너무 사랑해. 근데 용이 잡아갔어. 390년. 그래서 할수 없이 찾아와야 돼. 왜? 한번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 버릴 수 없어. 그 학교에서 수르바벨을 택해 인을 줬기 때문에 인같이 새겼어.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종 따라가면 구원이요. 모세를 따라가면 구원인데 어른들 다 버렸어. 두 명만 갔어. 안 따라가더라고요. 모세 말이 사기꾼 같아. 응? 가나안 복지 어디 있느냐? 광야 40년 살아봐도 목마르고 배고픈데 안 되겠어. 애굽에 고기물을 가야. 그래서 고기물을 가다가 어른들 다 죽었다고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가 뭐요? 일 없다. 절대로 안 버린다. 야곱을 내가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을 쳐라. 1만 2천 명씩. 계시록 7장에. 그래서 천년매 13, 14천 나오잖아요. 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근데 에서에게는 바래야 돼. 공상당을 쓰고는 버려. 세세불 못 가야 돼. 야곱은 잡혀가고 천년 동안 지옥 갔다가 둘째 발때 부활해서 몽실에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근본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무소불능이죠? 예?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 43장에서 내가 새 일을 구하고 창조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내가 영광 위에서 새 시대 만드는데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강야가 못이 되고 사막이 강이 되고 시랑가 타조도 춤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새 언약, 새 일, 새 시대. 그 안식을 네 개나 준답니다. 그 성경을 다 읽으면 안식이 네 개고요. 한쪽 길이 조금 보면 안식이 하나야. 천국이 하나라고. 이제 그분 문자 안 보내는지 깨달았는지. 계속 한 3일 동안 문자 안 들어요. 할말다 했던가 봐. 내가 틀렸는가? 천국이 하나 이렇게 했는데 부활도 최초 부활 막 있다 했더니 진짜 최대강 씨가 설교해 보니까 제 두째 부활 있네. 계시록 20장에 깨달았는지. 문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나보고 그래. 당신 대답 못하지? 내가 질문한 거 대답 못하지? 왜 묵묵부답이요? 날 조롱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상대가 안 돼도 상대가. 응? 아, 유치원 학생하고 대학생이 상대하면 대학생이 혼장난다. 응? 사실은 27이다, 이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뭐라겠어요? 사자! 그럼 창세기 사자고장의 유다는 뭐요? 사자야. 그럼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뭐라겠어요? 사자라. 유다 지파 사자. 그래서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동방 역사요. 오겔 터지면요. 알곡의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2, 3, 몇 장 몇 절? 예? 66장 7절 8절.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게 2사 45장 15절에 예? 고레스가 나타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숨어 계셨네요. 그래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 49장에 왕들이 와서 혓바닥으로 발바닥을 줘요. 응?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 선악과가 나타났어요. 우리 몸에 선악과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계휼로 나를 애워쌌고 이것이 타락한 선악과 질이 꽃이 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유다도 마찬가지야. 그래 유다는 70년 바벨론에 에브라임은 390년 죄를 지신 맨 맞으러 가야 돼. 그 맨 맞으면 돌아와. 그게 회복의 수르밥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원리가 사랑과 진실이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만대를 정했는데 그것이 성경 내용이요. 엄청 넓어요. 엄청 길고 폭이 넓어요. 보통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듣고 또 연단받고 또 매맞고 또 넘어지고 7.8개로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만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한절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 3장.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요.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3장 18절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탐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께 들어오라. 그 길이가 얼마냐?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 높이는, 깊이는 너 측량 못하지?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랬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만 찍읍시다. 32자입니다. 자, 종말의 성산 노래는 수르바벨로 건축이 됩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막이 건실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께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11절 맞았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나이다. 그런데 구약 사람은 성신을 못 받아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 잡혀가 죽었나이다. 그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스룹바벨을 회복시키시고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오늘 은혜 받은 성도들 성령 받았지만은 흑암이 덮이니 뚫지 못하고 갈릴리 빛으로는 흑암을 뚫을 수 없고 마음이 흑암을 물리셨지만은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없어서 다 잡혀간 것이 오늘 종교 협상 아닙니까? 스룹바벨 학계에서 가나서로 지대농사를 마치는 머리돌 역사로만 흑암을 뚫고 시온산 정부가 건설될 때에 우리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미련한 야곱들이지만은 우리 지혜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재림으로 보낼 때에 3대 무장시켜 말씀 읽고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아버지여, 아담이 썩었나이다. 예수는 영생했나이다. 예수의 포도나무 가지들이 접붙어서 계시록의 재림 때 14만 4천 열매를 주님이 이미 약속했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요 예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인데 호세아 3장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도망갔지만은 하나님 돈 주고 사와서 같이 살자고 구원을 약속했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말씀을 책임지고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지대놓은 구의사가 마친다 했사오니 때가 되면은 알곡이 다 모여들어서 동방 독수리 같이 북방 독수리 이기고 시온산에 가서 나라를 천년 동안 세울 줄 믿습니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사오니 모세 때 백성들이 애굽을 사모하다 죽었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을 받게 되겠나이다. 그러나 택한 자들은 선지가 외칠 때 깜짝 놀라서 나팔 소리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5개월에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1조부터 손길과 가정 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차고 넘치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안식일인데 안식일 시간마다 말씀으로 채워서 능득하게 만족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